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이랑 유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루틴을 준비했어요. 복근 운동은 각 동작을 30초씩 진행할 거고 유산소 동작은 1분씩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버드독이에요. 네 발 자세로 준비를 해볼게요. 동시에 팔과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뻗었다가 돌아올게요. 자, 뻗으면서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부 코어 근육 사용할 거고요. 팔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뻗고 가져오고 호흡은 마시면서 뻗었다가 내쉬면서 가져올게요. 다시 뻗고 가져오고 곧바로 이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 취해주시고요. 상체는 고정, 발만 앞쪽으로 터치하고 다시 보낼게요. 발끝으로 터치해 주시면 되고 이때 발끝을 터치하는 순간에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면서 복부 힘을 강하게 쓸 거예요. 호흡 뱉어주고 호흡 뱉어주고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크런치예요. 바로 누워주시고요. 갑니다. 크런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복근 운동이기 때문에 배꼽 아래 하체는 고정, 상체를 계속 컬해서 상복부를 이렇게 수축하는 거에 집중을 해줄게요. 강하게 복부를 쥐어짜주세요. 자, 곧바로 다리를 천장으로 올릴게요. 오른 다리를 길게 내렸다가 가져오고 왼 다리를 길게 뻗었다가 가져오고 반복합니다. 후, 후,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스트레치되는 느낌. 이때 배꼽이 따라가지 않고 내 몸통 안쪽으로 계속 당겨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이번에는 머리를 대고 무릎 살짝 접어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아주 천천히 내려놓기를 반복할게요. 팔 힘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한 하복부의 힘으로 내 엉덩이를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배꼽 아래에 아랫배가 자극될 수 있도록 집중해볼게요. 이때 허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아랫배 정석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일어나서 발끝을 잡고 중심 잡으세요. 롤링 락업을 갈게요. 밸런스 잡고 밸런스 잡고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돌아와서 발이 살짝 바닥에 닿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척추를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바로 누워서 다리 천장. 오른 다리 가져오시고 상체 들어서 다리만 체인지 해볼게요. 가위질 하듯이 다리가 체인지 될 거고 손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마중 나가지 않고 손은 얼굴 앞에 있어요. 잘 따라하고 있죠? 화이팅! 다리는 길게 뻗어주세요. 자, 우리 복근 힘들지만 바로 크리스크로스 갈게요. 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해서 보내줍니다. 시선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팔꿈치 봐주세요. 팔꿈치. 이쪽 팔꿈치는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다리는 스트레치 하듯이 뻗어주세요. 자, 바로 플랭크. 크로스바디예요. 오른쪽 무릎이 반대쪽 팔꿈치 쪽으로 뻗어지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팔꿈치가 실제로 무릎과 닿지 않아도 되지만 복부 힘을 이용해서 무릎이 팔꿈치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향을 리드해주세요. 와, 배 찢어질 것 같아.
파이팅! 자, 바로 업다운 플랭크 갈게요. 왼팔로 내려갔다가 왼팔로 일어날 거고 오른팔로 내려갔다가 오른팔로 일어납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 이 방향이 익숙해졌다면 아랫배 힘을 바짝 주시고 배가 바닥 쪽으로 풀어지지 않도록 코어 근육과 복부 근육을 꽉 쥐어짜주세요. 으악! 죽을 것 같아. 자, 카디오 시간이에요. 머리 뒤로 깍지. 스탠딩 트위스트 바로 갈게요. 1분씩 진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에서 복근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서서 하는 유산소 동작들이 복근성 유산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집중은 이 몸통, 배 안쪽 복근이어야 돼요. 호흡 한 번에 동작 한 번을 할 때마다 복부를 꽉꽉 쥐어짜는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뱃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 저는 뱃살만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루틴은 진짜 원하시면 2세트, 3세트씩 추천합니다. 자, 옆구리 공략할게요. 사이드 크런치. 여기서 중심 잡는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지고 싶다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30초씩 진행하고 또 반대쪽 다리로 버티면서 반대쪽 옆구리를 30초 동안 이렇게 크런치 동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옆구리를 수축할 때는 팔꿈치랑 이렇게 무릎이 만나는 건데 다리를 너무 밑에다 두고 상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다리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해볼게요. 무릎을 리드하는 거는 우리 몸통 근육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몸을 구긴다는 느낌보다 조금 더 큰 포물선을 그려서 쓰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유산소 동작할게요. 런지 자세를 취하고 빠르게 달리기를 30초 동안 먼저 진행해볼게요. 지금 제가 앞다리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버티고 있고 뒷다리를 런지로 뻗었다가 가져오면서 강하게 복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때 몸은 너무 말지 마시고 가슴을 살짝 열어주세요. 자, 곧바로 바로 왼쪽 다리로 이동할게요. 오른쪽 앞쪽 다리 중심 잡고 달리기 하듯이 리듬을 타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다리의 균형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달리기를 하듯이 무릎을 끌어당길 거고 복부 힘은 계속 유지, 가슴을 살짝 들어주시고 팔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동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음은 스쿼트 동작 취한 다음에 발끝 쪽으로 강하게 손을 터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하면서 속근육 잡고 다리를 뻗고 팔을 뻗으면서 우리 앞쪽으로 근육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체력이 아직 많이 남으신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템포를 조금 느리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숨이 차면 우리가 또 너무 심박수가 오르니까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본인의 수준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파이팅! 운동 힘들 때는 다 필요 없어요. 파이팅이 진짜 짱이에요. 우리 버금이도 파이팅! 우리 다 끝낼 수 있고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 바로 버피 갈게요. 바닥 짚고 다리 뒤로 보냈다가 살짝 점프. 자, 이 정도면 층간소음
데시벨 10 미만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 동작으로 진행해 주세요. 일어나고. 저 생각보다 지금 많이 힘드네요. 자, 어금도 화이팅! 다리를 당겨올 때 복부 힘을 강하게 써주세요. 아, 화이팅! 얼마 안 남았다. 아, 자, 스트레치 할 거예요. 갑자기 차분한 척. 자, 손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스트레치. 반대쪽. 자, 이렇게 갈 때 골반 이렇게 밀리지 않아야 되고 위로 들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아, 숨차. 자,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스트레치 동작과 호흡을 넣어주면서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우리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쪽 손이 한쪽 손씩 하다가 깍지를 껴서 오른쪽으로 양손 같이 보내고 반대쪽으로도 보내주고 한 번씩 더 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버피를 넣은 이유는 유산소니까 오랜만에 심박수를 좀 띄워볼까 하고 이제 했는데 층간소음 없는 버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유산소 동작들 중에는 가볍게 뛰는 느낌으로 하는 동작들을 한두 개씩 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동작 하나만 뛰는 동작을 넣어도 심박수도 올라가고 운동도 더 재미있어지고 또 우리 몸에서도 새롭네? 새로운 운동이네? 이렇게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버금이들 저는 뛰는 거 싫어요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랑 몰라요. 너무 힘들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